발빠른 투자 정보, 손쉬운 주식 투자, 5스 톡방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1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코스피는 3000선 위에서 약세를 나타낸 반면 코스닥은 소폭의 오름세를 지속했는데요. 매주 월요일 명쾌한 주간 전략으로 월요병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이성우 대표와 이번 주 성공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성우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하락, 코스닥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장 특징과 함께 내일장 전략 전해주시죠. 예, 오늘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이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에서 흥행을 이어간 가운데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제작한 마이네임이 15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이후 전 세계 주요국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면서 흥행이 기대됩니다. 마이네임은 17일 전 세계 넷플릭스 TV쇼 부문 4위에 올랐고 한국에서 1위, 미국 6위를 기록했고 또 11월 글로벌 OTT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를 강화하는 방침을 내비침에 따라서 제작 파트너사들의 흥행 기회가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KT알파, 뉴, 그리고 A스토리 이런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의 시장의 반등은 낙폭 거다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2900이 바닥일 가능성은 높아졌지만은 아직은 경기 둔화 우려 그리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반도체 부족과 공급망 회선, 중국의 전력난이 아직 해결이 클리어하게 되질 않았고요. 유가도 계속 오르는 등 원자재 가격도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어서 인플레 우려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상승도 신경 쓰이고 테이퍼링 발표가 있을 11월 FOMC도 거슬리는 부분이죠. 코스피 기준으로 1차 반등 목표치는 3050선으로 보고요. 9월 저점과 20일 이동평균선이 겹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좀 물량을 좀 축소해서 현금을 확보한 이후 그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그 이후를 대비하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유튜브 SBS 비즈 증권 구독과 함께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비즈 5스타를 검색 후 친구 추가하시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